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정치와 심리, 이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정치가와 대중, 군중의 이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이요. 바로 정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정치가들은 대중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잘 읽어내기 때문에 통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서도 여야 보수, 진보, 좌우, 쫙, 막,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정치 심리학은 바로 이런 정치 현상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지 이거를 잘 분석하고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네, 그런 분야입니다. 박종진의 캐도남마에서 매주 수요일 정치를 심리로 풀어봅니다. 오늘도 연세대 심리학과 네, 항상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황상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예, 벗으셨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아, 예. 어떤 심리입니까, 이건? 아, 뭐 더워서 벗는데 뭐 특별히 아, 그건 심리를 심리 따지십니까? 아닙니까? 아무 데나 다 심리를 갖다 아, 그러니까. 붙이시는군요. 아, 그렇진 예. 않습니까? 그냥 더워서. 네. 예. 아니, 더우면 더 네. 껴입습니까? 저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벗고 합니다. 이 아, 심리는. 네. 그렇군요. 그건 분석이 좀 아직 상당히, 안 되죠. 아니요, 예. 분석될 수 됩니까? 예. 있죠. 상당히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울 때는 입고요, 더울 때는 벗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 추울 때도 껴입고, 더울 때도 껴입는다. 그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해주는 거, 시켜주는 거잘 따라가고 있다. 이 이야기죠. 거의 열받는 지금 이제 심리로 바뀌셨군요. 네. 그거 뭐 박근혜 룸사롱, 이명박 룸사롱, 무슨 뭐 온갖 룸사롱이 검색어 1위에 막 이렇게 오르고 안철수 룸사롱이 원래 그본 말인데요. 막 그게 아, 전도돼서 안철수 씨가 룸살롱에 갔느냐 안 갔느냐 뭐 그 그건 저도 이슈죠. 모르죠. 예. 아, 그 이슈죠. 네, 그게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막 네이버에 그냥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참 재밌잖아요. 누가 룸살롱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왜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까요? 혹시 그게 룸살롱에 갔어요? 저요? 예. 오늘이요? 아니, 보통 때뭐 지난 살아오시면서 아, 룸살롱에 지금 가보신 적 있냐고요. 살아오시면서 취재하러 가본 적이 있죠. 아, 취재, 룸살롱에 취재를 하러 가요? 아, 그럼요. 오, 신기한 취미를 아니, 근데 가지셨네요. 이제 저기 그 룸살롱은 보통 취재 기자 친구나. 시절에 지금 부장 아, 이럴 때는 안 그렇죠. 가고 대개 옛날 취재 본인이 기자 때. 이 대접을 접대를 받거나 또 그럼요. 접대를 하러 가는 게 룸살롱 가는 거잖아. 기자들은 이제 방송 기자들은 거기다 이제 마이크 몰래 카메라 대고 얼마든지 가죠. 에이, 예. 지금 농담하시는 이야기죠? 아니, 아하하. 그냥, 아유, 예.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봤다 그러면 되지, 뭐. 그걸 아, 또, 그러니까 취재는 또 취재, 가봤고 아, 취, 놀러도 옛날에 가봤는데 지금 최근에는 가본 적 아니, 없습니다. 부인도 이 프로 보시나요? 네? 부인도 이 네, 프로 보시나요? 가끔 보는 것 근데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안 보겠죠, 그죠? 그냥, 네네, 예.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저하고 아니, 저, 이야기하는데 아, 뭐 그러니까 그렇게. 가봤다 그랬잖아요. 가본 적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뭐, 한국 사회에서 특히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면 아무래도 접대받는 위치에 있으면 많이 가게 되고 비즈니스 하게 되는 사람들은 또 접대를 하러 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 교수님은 가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저도 갔죠. 예. 누가 데려가 주지 않았어 못 가는 거지. 아, 그래요? 그냥 혼자. 혼자 왜 아, 가요? 혼자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참 신기하신 예, 분이라. 아니, 예, 혼자는 잘안 가죠. 예. 하여튼 데려가는 분이 있어서 가셨겠죠. 예. 그렇죠. 근데 요즘 데려가는 사람이 별로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안철수 씨가 비즈니스를 오래 했잖아요. 네? 안철수, 벤처회사 했죠. 그렇죠. 벤처회사를 당연히 갈 했으니까. 수 있다고 저는 상상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 방송 황금 프로에서 나왔어요. 어장인가? 네, 뭐,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프로 네. 기억하는, 거기서 룸살롱이요? 그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이 술 같은 거를 마실까요? 내가 그분 책을 읽었을 때 과거에 많이 마셨는데, 무슨 건강에 안 좋은 무슨 사건이, 그러니까 병에 무슨 걸려서 그 예. 이후로는 술을 끊었다. 그렇게 책에서 아,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시니까 술을 안 마시면 룸살롱에 갈 이유가 없는 거고.
아니죠. 술안 먹어도 가는 사람 있죠. 아, 어쩔 그래요? 수 없지. 예. 어쩔 수 없이 접대를 그렇죠. 해야 되는 접대를 입장이니까. 해야든 접대 받는 입장이든지 예. 친구들끼리 가자 그러면 술 안 먹어도 그냥 앉아서 물 먹으면서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친구 있어요. 있을 수 예,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우리가 사실의 근거에서 얘기해야 자, 이제 예. 이랬을 때 대중들이 기대하는 거는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벤처를 했지만은 그래도 뭐 누구 접대하면서 그런 이 치사한 거를 경험하면서 벤처를 하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V3와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갑의 관계에서 항상 갑의 위치에서 슈퍼 울트라로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 뭐 납품도 여러 가지 하셨고 네. 그래서 분명히 중소기업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 얼마든지 대기업의 그렇죠. 또, 역시 언론 네. 입장에서 이제 일반적인 통념을 봤을 때 중소기업은 접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아무래도 룸살롱도 갔을 거고 또 그런데 저 사람이 룸살롱이나 이런 걸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으면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검정에 들어간다면 네. 당신이 이전에 한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틀리다면 네. 당신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지금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지 그렇죠. 룸살롱을 갔느냐 안 갔느냐는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죠. 네,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번은 갈 수도 있지.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룸살롱이 몇만 명 몇만 개인데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까지 그렇죠. 오랫동안 한 사람이 네.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경제부 기자로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이 룸살롱에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가보긴 했는데 취재하느라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 친구들하고도 갔어요. 네, 그래, 네.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죠. 아,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있어서 사실은 어 내가 방송에서 룸살롱 갔다고 그냥 놀러 갔다고 이야기하면 좀 안 되니까 그냥 에 뭐 그 룸살롱 저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 뜻으로 그런 그런 긍정적으로 검정... 그렇게 해서 해석을... 아니 전 긍정적이고 네. 부정적이고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룸살롱 갑니까? 아니 저도 가죠.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님도 만약에 이렇게 지금 교수님처럼 얘기했으면 이건 문제가 될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안철수 원장하고 저하고 다르죠. 다르죠. 안철수 원장은 그 공중파에 딱 나와가지고 본인은 상당히 멋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순수하고 순진하고 술도 안 한다고 그렇지 뭐 나쁜 우리 때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는 진짜 순순 무구 순진 무구라고 그러나요? 순수 그 자체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깨버리면 많은 분들한테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 룸살롱 잘 몰라요. 뭐 제가 가더라도 안 간 것 같아요. 이런 심리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분이 간지 안 간지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너 갔다고 갔으면서 안 갔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야. 지금 누가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심리일까? 혹시 이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걸... 그러세요? 거짓말이죠. 룸살롱 저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 사실은 가본 적이 많이 몇 번 있었는데 아, 그때 그건 거짓말이죠 일단. 그때 그분이 저 룸살롱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네. 아니면 룸살롱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질문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항상 인간이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그 내용의 정확한 의미와 그 다음에 미묘한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란 주점이 뭔가요? 단란하게 술 먹는 건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단란 주점을 한 번도 안 갔다는 뜻이죠. 단란하게 술 단란 주점에 갔는데 단란하게 술을 안 먹고 상당히 험악하게 술을 드셨나 보죠. 그렇잖아요. 단란하게 술 안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말썽나는데. 아니, 그게 아니죠. 하여튼. 네. 네.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네. 당신 룸살롱에 가봤습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억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술도 못하는 저가 앉아가 있느라고 아주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이런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언론에서 이제 이분을 띄워주려고 뭐 단란하게 술 마시는데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인간들이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 강호동 씨나 그분들이 웃기는 분들이 대부분. 아, 그분들 웃기는 분들이 얼마나 웃겨요. 아, 그런 측면에서요? 아니, 다른 지금, 있습니까? 아, 그 웃기는 여기에서는 웃기는 얘기는 좀 다른 웃기는 아닌가요? 아니, 다 웃기는 거예요. 다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또 이 안철수 룸살롱 이거를 또 검색을 하는
이 네티즌들의 네. 놀라운 일, 이것도 사실은 좀 웃기는 일이죠. 네. 그런데 이명박 룸살롱 이렇게 치면 검색이 안 된다는 사실 아세요? 그걸 오늘 알았습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왜 성인 인증을 받게끔 돼.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 최근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 그런데 그거는 이전에 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때 네. 그때 이제 또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 빌딩에 네. 룸살롱과 안마 시술소가 있다. 이게 또 발각이 났어요. 아, 그건 팩트죠. 그때 네. 신문에서 많이 언급을 됐으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이게 검찍어 카테고리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 시기가 정확히 맞습니까? 아니, 그 이후로 됐으니까, 뭐, 1년 네. 후에 됐는지, 2년 후에 됐는지, 그거야, 제가 잘 모르죠. 네. 근데, 사실은, 룸살롱, 이거는 충분히 검색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네이버에 그거를 검찍어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 그렇죠. 아유. 뭐, 룸살롱, 뭐, 콘돔,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네. 어른들이요 네. 조금 추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 애들은 다 알아요. 어른들이 추하다는 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한 게 나와 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하세요. 차라리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은 다 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룸살롱이나 콘돔을 아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추하다는 그럼요. 사실을 안다. 예. 아, 참 그거 참 부끄럽네요. 우리 반성해야 돼. 어른들 전부 반성해야 돼요. 아, 그런데 어른들이 반성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른들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아, 어른들이 추하고 어른들이 반성도 안 하고 있죠. 그렇지, 안 하고 있죠. 예, 추한 모습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을 우습게 여긴다. 집에 자녀분 있으시죠, 그죠? 네, 자녀분이 아빠를 대하는 눈처리가 나는 네 아빠를 하염없이 존경하고 사랑해. 그 눈처리가 아빠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떡해. 아빠 열심히 잘 살아야지. 아빠 공부 좀 해. 이 눈처리인가요? 어느 쪽 눈처리로 보시고 계십니까? 아, 저는 뭐 솔직히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예. 전자 한 50%. 예. 또 후자도 한 30% 있는 거 아세요? 20%는 어디 갖다 놓으셨어요? 20%는 별 그렇게 알고 싶지 않으시군요. 네, 그렇게 믿고 그냥 사시죠. 뭐 그게 훨씬 더 그렇습니다. 정신 건강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자녀분 그렇게 저는 사실 저희 꼬마 그게 두려워가지고 저희 꼬마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시간을 많이 못 나눕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희 꼬마를 보면서 항상 애한테 애야 난 아빠가 너 마음을 알기는 아는데 너 아빠한테 할 이야기 있니? 그러면 대개는 애 아빠 됐어요 이러고 말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누군가 우리 교수님에게 네. 칠푼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분한테 가서 인사하러 가 칠푼이가 아니셨나 보네요. 인사를 하러 가도 전 칠푼이가 네. 아니에요 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러 가야죠. 그분은 8푼이었나 보죠? 아니 지금 박근혜 후보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였어? 네. 박근혜 후보가 죄송합니다, YS 제가. 김영삼 YS를 7푼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박근혜. YS가 박근혜 후보에게 7푼이라고 해서 기사가 되고 막 난리 났어요. 7푼이가 이상하게 누구한테 7푼이라고 YS가 박근혜 후보. 아, 그 사실 모르세요? 아, 저 그 사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YS 대통령이 7푼이고 박근혜 후보가 8푼이고 이래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아니고요. YS 대통령이 얘기를 모르면 넘어가야 됩니다. YS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아니요. 복잡 안 합니다. 예, YS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7푼이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건 충분히 심지어 이유가 있네요. 박근혜 후보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대학도 네, 나오고 그럼요, 뭐 그럼요. 정치도 그럼요. 오래 하시고 똑똑하신 분이고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예방한다는 게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거는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아, 당연히 해야죠. 저게 7푼이가 아닌데 네. 나는 가서 8푼이라는 걸 보여줘야 네. 되겠다고. 저 7푼이 아닙니다. 거고. 그렇죠, 이렇게. 당연히. 아,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얼굴로 가셨는데. 아, 당연히 부드러운 얼굴로 가지 인상 팍 쓴다. 저 7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저는 그 부분은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건 용기가 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되게 나쁘시긴 할 텐데요. 그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왜 YS 대통령이 자기를 7푼이라고 한지는 이유는 충분히 알 것 같거든요. 왜 네. 그런지 아시겠어요?
빨리 이야기하자. 저는 솔직히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냥.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요?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에이, 그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고 그, 그냥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네, 저거 이야기할게요. 네. 자기 아들 공천 안정부 때문에 화가 나서 칠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화가 나면 뭔 소린들 못해요. 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참 화났을 때 막말했다고, 그게 꽁 해가지고, 난 저 인간 절대로 못 봐. 그러면 그거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서 가질 태도가 아니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갈 수 얼마든지, 저 7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사해야죠. 그래도 명색이 아무리 좋아하나 싫어하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또 이분은 대통령, 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으니까 인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걸 용기라고 지금 상당히 격찬하시는. 저는 화가 격찬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면 네. 제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한테 칠푼이라고 하고 어찌됐든 앵커까지 한 사람인데 네. 그러면은 물론 내가 칠푼이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저 기분이 나빠서 나는 얼굴 안 볼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저가 박정희 씨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가 어떻게 보면 또 박정희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만한 이야기들을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를 이 진행하기 위해서 표정 바꿔가면서 저한테 열심히 또 아주 웃는 낯으로 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더라도 그냥 웃는 낯으로 난 대할 수 있다. 그 정도 능력이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본인을 칠푼이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후보가 딱 되시면 그분한테 가서 아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실 분이세요. 아, 걱정 그렇습니까?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한 후에 봉하마을 간 거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국민 대통합 측면에서 호평하시는 호평 좋은 그렇죠. 좋은 평가를 해주는 사람 분도 많은데. 있죠. 예. 그리고 호평하시는 분들만 있나요? 호평도 있습니다. 호평하시는 호평. 분도 있죠. 호평하시는 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호평은 제가 못 들어 그 민주당에서 네. 왜 오냐 뭐 정치 쇼다 뭐 정치 이런 쇼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래 결례다 결례다 아, 노무현 대통령을 이 너희 당과 이 정부가 그렇게 죽여놓고 그렇죠. 어떻게 사전에 이럴 수 있느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민주당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죠. 자 이제 여기서 대중 심리를 분석을 한다면 이 박근혜 후보의 봉하마을 이 행차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는 이 국민 대통합의 이 취지를 행동으로 직접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또 저거는 정치 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혀 상반된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평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선거 앞두고 상대방에서 좋은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빚고 와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겠죠. 예.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욕을 하더라도 나는 봉하마을에 가서 뭐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분은 어떤 심리일까요? 무언가 마음을 굳혔겠죠. 이제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되겠다는 그 아.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야 될 길 네.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겠다 아. 뭐 이런 것으로 딱 보이는데 진짜 훌륭하세요. 네. 거의 박근혜 후보의 마음을 그대로 읽은 듯이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그 관련된 기사와 책을 쫙 다 읽었습니다. 예, 네, 진짜 훌륭하세요. 네, 다 읽다 보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동일시를 하시는 네, 그렇게 되다 읽, 그러니까 너무 많은 책을 읽어도 그렇죠. 뭐 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조금 없어질 수 있는데 네, 그걸 읽다 보니까 그래. 네, 네. 네, 그 이해가 되고 아, 네, 그런 감정이 그렇죠.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그 이 박 앵커처럼 모든 박근혜 씨에 대한 글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네.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후보의 그 행태에 대해서 이 지지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반대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게 되면서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가라는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할 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어렵네요, 이제. 예,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린 시절에 뭐 소꿉장난 같은 아, 것이 생, 역할놀이, 예, 아빠, 역할놀이. 뭐, 그렇죠. 엄마, 뭐, 아빠, 이런 거요. 엄마. 너 아빠야. 그럼, 아이, 낯을 오늘 한대 냈거든. 그럼, 엄마는 어때요? 아니, 당신 허구한 나, 순간만 시간되냐. 그럼, 에이, 그냥 나 당신 사랑해. 뭐, 이러면서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술을 애가 뭐, 이거 술이야. 이러면서 한잔쫙 이렇게 마시는 이런 거. 그러면서 지나가는 어른이 탁 보면서, 야, 이 녀석아, 너가 어린 녀석이 무슨 술을 마시고 술주정뱅이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소꿉장난 아이들은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장난인데, 우리 지금 재밌게 소꿉장난인데. 놀자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이 역할놀이를 했는데 민주당이 아니 너가 옛날에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떻게 욕을 했는데 지금 가서 참배를 하냐 이건 완전히 소꿉장난하고 있는데 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깽판 그럼 지금 놓는 그 박근혜 상황이죠. 후보가 봉하마을 가고 권양수 후보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런 게 전부 역할놀이입니까? 역할놀이죠. 아주 이거는 서로 잘 각자 역할을 잘 해서 저는 재밌게 생각을 했던 게, 이 역할놀이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가 소꿉장난하면서 엄마, 아빠 그 역할놀이한테 어른이 가가지고, 야, 임마, 너 그렇게 술 먹는 그런 역할놀이 하면 안 돼. 그러면 분위기 쓰너라고 애들이 갑자기 재밌게 놀던 게 판이 깨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봉하마을을 방문한 박근혜 후보도 그 역할에 충실해가지고 가서 이 참배를 하고, 또 봉하마을에 계신 분들은 박근혜 후보가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역할을 맡으신 분은 또 반대를 하고 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가가지고 또 열심히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정점은 바로 권양숙 여사를 만났을 때 권양숙 여사가 이 역할놀이의 속성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 역할에 자동적으로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었다고 봤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역할놀이의 속성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 당신이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서 참 고생이 많다.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거 참 힘든 일이다.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덕담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박근혜 후보는 아, 뭐 여러 가지로 고초가 많으시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 역할놀이의 연장선이 당신을 칠푼이라고 욕하는 분한테도 가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용기가 있다 또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특성이 있다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맡은 역할에 따라서 아주 잘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언론이나 야당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쓸데없이 그걸 가지고 판을 깨는 그런 것보다는 아 각자 역할 야당은 지금 박근혜 후보에 필적할 만한 후보를 내는 것이 그 역할을 잘하는 거지 아니 다른 당의 후보가 지금 자기 역할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춧가루 뿌릴 일은 없잖아요. 이럴 땐 소금을 뿌려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훌륭한, 어떻게 보면 훌륭하다기보다는 이 나라의 네. 지도자들, 권양수 여사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부인이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러면 정치는 지금 말한 대로, 민주당에서 말한 대로 정치는 그 역할 논리를 다른 얘기로 하면 정치 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쇼라는 거를 역할놀이가 하나의 드라마처럼 벌어지는 거, 또뭐 하나의 연극처럼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걸 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의 얘기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정치쇼, 이걸 좀 다른 말로 해서 역할놀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민주당에서 정치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생각나네요. 그 김연아의 교생실습은 쇼다라고 할 때, 저는 쇼를 쇼라고 하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김연아는 무슨 소리냐, 열심히 교생으로서 일을 한 거를 쇼라고 하면 나를 폄하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쟁이 나왔던 게 갑자기 연상이 아, 되네요. 갑자기 쇼가 나오니까 또 그게 생각이 그래서 나네요. 생각해요. 예. 아, 쇼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드라마, 좀더 멋있는 단어를 쓰도록 합시다. 네. 그랬을 때,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의장이나 소회의실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난투극을 벌이잖아요. 네. 그러면 두번 다시 안볼 원수처럼 그 사람들이 대합니까? 네. 아니에요. 그 난투극을 벌인 다음에, 그날 저녁에는요, 국회 근처에 식당이나 술집에서 만나가, 형님, 동생! 이러면서 아, 폭담 이해해 좀 하시고, 주게. 이해해주게 하라. 아이, 그냥 우리가 카메라가 있었어. 그런 거잖아요. 뭐 제가 이러면서, 안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 그렇죠. 상황에서. 이런 걸 그렇지 보, 않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요? 에이, 그럼요. 형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하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주 쇼. 훌륭한 정치 활동이다라고 부릅니까? 쇼하고 있네. 이렇게 봅니까? 쇼하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네. 상당히 무시하거나 네. 멸시하는 이야기입니까? 단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실 그대로 묘사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해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저는 욕을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언론에서 그것 때문에 욕을 하는 거는 이상하다. 언론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저런 속성을 잘 아는데 왜 실제로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거를 뭐 쇼라고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할까? 당신들은 더 심한 쇼를 하면서 저는 그 부분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고 자, 그러면 언론들이 그걸 그 드라마라 제대로 가이드를 못한다는 네, 거죠. 지금 드라마라 그랬잖아요. 좋은 단어로. 이 드라마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펼쳐지고 있는 이 드라마 네. 사실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정치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뭐 자기 딸을 추적자. 이 드라마 인기 되게 좋았거든요. 네. 왜 인기가 좋았습니까? 막 속도가 빠르고요. 네. 막 그 하여튼 그 언어. 예. 네. 거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술이었죠. 예술이었죠. 네.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 추격자 그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현실 정치를 더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정치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전당대회를 치러놓고 이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국민적 대통합입니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지금 해놓고 무슨 국민적 대통합을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대통합이 아닌 걸 대통합이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쇼보다 더한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드라마는 진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치 드라마를 현실에서 벌리시는 분들은 진짜 재미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재미있게. 네. 네. 자, 뭐 이야기를 질문 드려도 별로 좋은 얘기 나올 건 아닌데. 아니 왜 그렇게 미리 단정하세요? 네. 아니 좀 뭐 여러 가지 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박근혜 후보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면서요. 박근혜 후보의 그 심리학적 분석.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어머니 이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그렇죠. 네. 그 아버님도 물론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네. 그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게 대통령의 딸이 아니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걸 우리가 제외시키고 객관적으로 어떤 집안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신 딸이다. 네. 그럼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불쌍하죠. 네, 진짜 그래서 불쌍하죠. 불쌍했고 네. 그 너무나 불쌍하니까 국민들은 그분을 지켜주려고 했고 또 그분이 이 사회에서 훌륭한 분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던 거죠. 네. 과거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분이 선거판에 딱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가 저 불쌍한 분 우리가 지켜줘야지 마치 불안당 같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 우리 공주 같은 귀한 분을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야당 대표일 때 얼마나 국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해줬어요. 네.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 훌륭한 분을 제대로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겨가지고 쓰지 못하냐.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못한다고 국민들이 원망할 때 박근혜 후보를 국무총리로 앉혀야 된다. 또는 이분이 뭔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다. 얼마나 국민들이 그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네. 바로 그것은 당신의 부모님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유경수 여사였고 또 그분들이 두 분 다 흉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음이 핏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이 이상 뭐 지금 벌써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떠올리지 박근혜 후보를 생각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저 불쌍한 분 내가 무조건 지원해줘야지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10년 40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웬 아줌마가 나오셔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이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제가 나쁜 이야기 한 거 아니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왜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시는 표정이세요? 네, 일부, 네,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네.
예. 아니, 맞죠. 뭔가 좀 지금 미진하신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우리가 인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박근혜 계열이든 친박근혜 예. 계열이든 우리가 사실 팩트, 예를 들어서 차떼기 정당이었던 시절, 그 다음에 천막 당사 시절, 그 다음에 아, 이번에 그럼요. 그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있었을 때 비대위원장 시절,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걸 보면서 단순하게 이명, 아니, 그, 단순하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공주, 이런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분명히. 그렇군요. 네. 그분이 거기에서 벗어났나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벗어... 시각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들이. 사실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영수 여사는 대한민국의 마치 제2의 건국의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 외에는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네. 자랐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나라 망한 줄 알았죠? 맞습니다. 네, 울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네. 아니, 김일성도 살아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막 뭐, 울었습니다. 그, 아침에 예. 막 그 뉴스 보고. 그렇죠. 어린 시절에. 그거는 우리가 18년 동안 그분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세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 외에는 대통령 되면 이 나라는 당장 내일이라도 망하는 줄 알았어요. 자, 저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 속에 또 이 나라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자리 잡았냐면요.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정당성의 근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자택이당이다, 부패정당이다, 수구 꼴통당이다라고 할 때 너희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뭔가 훌륭하고 정당성이 있으신 분이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제대로 좀 인간되게 만들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한나라당이나 뭐 새누리당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역할을 박근혜 후보는 상당히 잘해주셨던 거죠. 왜? 부모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지금 현재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너무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아니죠. 그런 얘기죠. 부모님이 훌륭한데다가 당신이 그때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했다는 했다.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도 잘한 거죠. 좋다고 해서 네. 자기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너무 인정할 저 이야기를 예. 상당히 부정적으로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아 저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저 다음 주부터 잘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저 그런 얘기를 왜 아니 얼굴 갑자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아마 아니, 위에서 한 소리 그건 아니죠. 같아요. 위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아 안 됐습니까? 어 큰일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테디셀러 소설. 네, 인기가 꾸준한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자. 또 정치적 팩트를 근간으로 대단히 사실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소설을 쓰셔서, 네. 내는 책마다, 출판하는 책마다 잇따라 대박을 터뜨린 분이 또 나오십니다. 일전엔 소설에서 손학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간다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정말 그게 또 사실이 돼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예언자적 느낌도 있습니다. 지난번 캐도남바에 모셨을 때 미처 못 들은 얘기가 있고 좀 해명할 얘기가 있다 해서 오늘 또 모셨습니다. 네, 캐도남바에 다시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소설가 김진명 씨 네, 58초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